가영 15번. 덧셈 정리에 대한 얘기지. 자, 우선 탄젠트가 2분의 1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이 정도 K라고 잡아주면 여기 2K가 될 거고. 근데 요 Y좌표, X좌표 2K인 거잖아. 그러니까 Y좌표는 당연히 1-4K 제곱이겠지.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1-4K 제곱. 그러면은 얘와 얘 합이 A의 좌표가 실제 길이가 1이라고 줬으니까 K+1-4K 제곱이 1이라는 거지. 그러면은 4K제곱-K가 0이라는 거니까 K가 4분의 1이 되면서 결국 요 실제 길이가 이제 몇이 되냐면 2분의 1이 되는 거지. K가 4분의 1이니까. 그럼 요 실제 길이는 1-4 곱하기 다시 맞지? 다시 그러니까 1-4분의 1이잖아, 그치? 그러니까 이게 4분의 3인 거지.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냥 요 각에 대한 삼각비를 탄젠트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재면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요 각을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통 시계 방향으로 이제 각을 재는 거지, 그치? 그러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만 이제 가지고 이제 재수 있다는 거고 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이제 재시면 되는 거죠. 요 기울기가 우리 지금 2분의 1이니까 이제 2분의 1분의 4분의 3,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4분의 3 하면은 4분의 6, 2분의 3이죠. 요기 여기는 -2분의 1인 게 나와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되는 거지. 탄젠트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라는 거는 두 기울기의 이제 차분의 차 나누기 기울기의 곱,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거잖아, 공식이. 그러니까 1-4분의 3분의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데 뭐 당연히 양수가 나오면 되니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. 계산하면 8 되는 거 이제 알 수 있고.